시원히. 자, 시청합니다. 왼쪽. 아, 21쪽. 21쪽 펴주세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완료할 거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아, 시험 본다고. 시험 본다.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just. ever. 그, 그동안. never. 처음. just. 마시마. 어. never. never. 완료? 아이씨. four. 네. four. four.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를 못 쓴다? 네? 사역동사 영어? 어, 노트버블 어, 오케이 그럼 지역동사는? 지역? 지역동사는 뭐 노트버블이랑 ING? 오케이 오. 일반동사 일반동사 투 정도야 오케이, 헬프 세훈이 아니야. 어, 맞습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자를 동사 원형 쓰는 거. 세 개 얘기해 볼게요. 그...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보자. 준사역동사, 어. 사역동사, 어. 지각동사. 이야... 선생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 선고는? 이거는 얘가 아주 명... 얘는 1타 강사. 선고 뒤에 탔을텐데. 1타 강사는 보통. 이럴 거야? 아, 막이던데. 너 목적격 보호자리 ING 쓰는 거 뭐야? 조용. 야. 네? 목 보호자리 ING 쓰는 거 뭐야? ING 쓰는 거? 어. 지각. 오, 그렇지. 어, 일상사. 어, 맞아. 빡빡이 진짜. 저스트. 진짜 뭐. 완료. 완료. ever. 경험. 오, full. 헤드 PP 헤드 PP와 헤브 PP의 차이점 과거를 유지하려 맞아 그러니까 차이점 이름 너는 헤브 네가 얘기해봐 헤드 PP와 헤브 PP의 차이점 헤브 PP는 뭐냐 결과 계속해보세요 갑자기? 그거 기억이 안 나네 헤드 PP는 이야기고요 아, 아 맞다 네. 그리고 헤드 PP는 대화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할 때 시제가 과거는 무조건 헤드 PP 쓰는 겁니다. 네네. 알았죠? 집중 보기 보세요. 자, 특정 시점. Yesterday. Last. Then. 연도? 오케이. 이거 있으면 무조건 시제 뭐 쓴다? 단순 과거. 단순 과거만 쓰는 거야. 알았죠? 과거 시제만. 알았죠? 다음 시간에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헤드 PP는 헤브 PP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대과거. 대과거. 대과거는 소과거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네. 난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어. 영어로. 네. I saw. saw 쓰는 거죠? 네. 근데 걔는 이미 죽어 있었어. He had died? Had died. Had died. 왜? 죽은 게 먼저야? 본 게 먼저야? 죽은 게 먼저니까. 다시 봅시다. 21쪽. 21쪽 맞아? 네. 21쪽 18번. 자, 18번에 5번. 19번에 have를 head로 20번에 3번 21번 지워 22번 지워 will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거는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나옵니다 23번에 3번 24번에 5번 25번에 빈 오, 자 고쳐주세요 고쳐 오. 너무 엄청 예? 뭐요? 고쳐주세요 이거 뭐요? 고쳐보내시면 아, 그렇죠. 아, 아, 이거 제가 아무튼 시간도 얘들아, have been ing가 뭐야? 네? have been ing가 뭐야? 근데 와이어 현재 알려주세요 해석 어떻게 쭉? 뭐 하는 중이야? 쭉 하고 있는 중이다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 네 알았죠? 네 그런데 20번에 정답 3번입니다 네 20번 지우라고 그랬어 10번도 지워요? 20번 지우라고 그러죠? 20번도 지우세요 20번 지우시고 3번 보세요 23번 보세요 네. How long 동그라미 네. How long 있으면 뭡니까? 계속 쓰세요 계속 그래서 무조건 헤어피피 쓰라고 했죠? 네. How long has Lily
테이킹은 안 돼, 터킹은 안 돼. 빈 터킹 써야죠. 아니면 터크드. 알았죠? 네. 터킹, 빈 터킹 아니면 터크드. 오케이? 네. 됐죠? 또 질문.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각 그 현재 완료 진행을 그냥 안 쓰고 현재 완료만 써도 돼요. 괜찮아. How long have you dated?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었습니까? How long have you dated? 제로 없는데. 그러면 얼마 평가에는 안 진행 그 안 진행 나와요? 현재 진행은 안 돼요. 근데 원래 현재를 진행 얘들아 얘기했잖아. 현재를 진행하고 현재를 같은 겁니다. 강조하는. 또 똑같아. 그냥 진행 강조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다음에 1번에 쭉.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 3, 2. 자, 붙여보세요. 뭐야, 붙였지? 근데 3번 뭐라고요? 잠깐만. 붙였나? 나 알지? 나 알지? 지금 우리 여기 잠깐만 when도 특정 시점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when 하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리고 또 주어 동사가 있다. 네. 얘 여기만 지금 단순 과거만 쓰는 거야. 여기는 해피피 써도 돼요. 알았죠? 오케이? 네. 우리 특강 때 몇 번 하고 약간 달라요.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둘 다 못 쓴다고? 안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아니 똑같은 거지 뭐 주어 동사 왠 주어 동사. 근데 쌤이 거기서는 쓰면 안 돼. 여기는 쓰면 안 돼. 여기는 써도 돼. 아 콤마 없을 때다. 아, 콤마 있나 없나.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쌤이 웬 거기는 안 된다 했거든. 웬에 그 속해 있는 거기에도 PP를 쓰면 안 되고 그 밖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밖에도 여기도 못 쓴다고? 네. 지금 방금 의문사 웬에서도 못 쓰잖아. 그래 아니 아니 쌤이 둘 다 안 들었어. 둘 다 안 들었어. 아니 그니까 오빠를 안 들었지. 의문사 왜내가 못 쓰는 거야. 오빠를 안 들었지. 상관 딴 짓 했지. 아니 저기에 쌤이 되게 많은 건데 몰라 쌤이 그러셨어. 아니 쌤이 웬절이라고 하시잖아. 아니 거기다가 거기다 둘 다 둘 다 안 된다고 하셨다고. 의문사 웬도 안 되는 거죠? 응? 의문사 웬도 안 되는 거죠? 의문사 웬은 돼요? 되지 않더라. 아 왜 그러냐면 봐봐 야 집중 여기 have pp 쓸 일이 거의 없어. 네. had pp 쓸 일이 있습니다. 네. 왠지 알려줄게. 자, 봐봐. When I got home 해서 내가 집에 갔을 때 내가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이미 있었다? She was died died already died already 이미 죽어 있었다. had 여기서 had 써야지. 여기서 had 써야죠? 네. 왜? 이미 죽은 게 먼저니까. 네. 아니면 already 있으니까 head pp 쓰는 게 쉬운 거야. 네. 근데 왜 head pp야? have pp 아니라 다시 앞에 얘가 과거 동사잖아.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쓸 수 있다고. 여기는 못 쓴다고. 알았죠? 오케이? When I was 13 해서 13살이 되었을 때. When I am 13. 됐어. When I am 13. 내가 13살. 내가 13살이 될 때. 그쵸? I will die. Have studied. 아, 됐어. 이거 이상한데. 아니야, 됐어. 자, 이거는 좀 알아주세요. 알았죠? Have PP는 거의 못 써. Had PP는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보세요. 몇 번? 질문. 질문하세요, 진짜. 제가 3번 뭐였어요? 3번, 네, 정답 5번입니다. 3번 잠깐 볼까요? 거의 for 동그라미 뭡니까? 계속. 계속. 그래서 계속 찾는 거죠? 네. 자, 5번 보세요. since 동그라미.
계속이 있으니까 그죠? 포르가 신스 하우동 전부 다 계속이잖아. 네. 됐죠? 1번 보세요. 도윤이 네. 1번 뭘까? 개환경 중에 얘기하세요. 개환경이요? 어. 어. 계속 완료 경험 중에 얘기하세요. 계속. 비포 있잖아. 비포. 비포 있잖아. 계속 관여 후. 네. 아 근데 도윤이는 지금 이 계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충분히 이해하거든? 근데 조금만 극복해보자. 알았죠? 우리 시험 봐야니까 어쩔 수 없어. 너 한국에서 대학 갈 거야? 미국에서 대학 갈 거야? 영국에. 영국에 갈 거야? 영국에서 대학 갈 거야? 아니요. 개 비싼데? 아니요. 얼마나 비싸?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만약에 미국에 안 갔어. 어? 미국에 안 가고 그 돈을 엄마한테 받아. 그때 몇억 들었냐면 얼마 들었냐면 거의 한 4억 들었어. 4억. 와. 근데 그때 당시에 4억이었으면 웬만한 아파트 다 샀거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진짜? 너무 옛날 또 아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깨지. 아. 왜냐면 선생님 그때 당시에 그 청담동에 이편한 세상을 갔는데 그때 7억이었거든. 3억만 대출 받으면 그거 할 수 있잖아. 지금 한 25억 정도. 와. 얼마 되지도 않았어. 2017년이야. 그 얼마 전이잖아. 그래서 그 돈 갖고 그거 샀으면 지금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까. 비트코인에서 야 영국 가지마. 형은 제일 싫어하세요. 알았어? 상담 원장. 한국이 더 비싸다. 아 한국이 짜이다. 살기 어려운구나. 사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현타가 오더라고. 물론 이제 그 내가 거기서 배운 것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나 거기서 경제학과 했거든. 나 지금 경제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주식 투자를 존나 잘하지도 않아. 비트코인에 4억. 비트코인 있으면 나스 그지 대박이야. 내가 지금 한 4조 있을 거. 정말 가장 뽑혔어. 비트코인을 그치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비트코인 처음 나왔어. 그때 샀어. 4조 있어. 가장 뽑혔어. 샀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샀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이.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미트코터 신으로 좀 맞아. 자, 8번 하면 되니? 네. 8번에 I have 잠깐만 2번 다시 3번 보세요. 3번. 네. 3번에 1번 뭐야? Before 동그라미 네. 뭐야? 경험. 경험이고. 2번 보세요. Just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완료. 3번엔 have 건 있죠? 네. 하나 둘 셋 결과 have one이나 have lost 결과 4번에 ever 동그라미 하나 둘 셋 경험 5번에 since 동그라미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어이없죠? 근데 문제는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요. 알았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나요. 아 중간 맞아? 기말이야? 기말이야. 맞아. 자 8번에 I have seen this play. I have seen this play. 원래 뒤에 before가 있어야 돼. 알았죠? 9번에 Alice had been sick for a long time until she got better. 근데 이거 왜 had PP야? 도윤이가 얘기해봐. 네? 오. Has 네. PP 아니고 왜 had PP야? 왜냐면 지난 일이니까. 뒤에 got 동그라미. 아. 뒤에 got이라는 과거 동사가 있으면 그냥 옛날 얘기니까 had PP 쓰는 거야. 얘들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 네. 오케이. 10번에 had swum을 have swum을. 왜? 이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그게 아니라 앞에 문장 보세요. swim 동그라미 현재 시점. 네. 뒤에 love 동그라미 시제가 다 현재죠? 네. 그러면 have pp 쓰는 거야. 그렇죠. 주변 시제가 현재면 have pp 쓰는 거야. 네. 주변 시제가 과거면 헤드 PP 쓰는 거고 이거 존나 쉬운 거라고. 지나가는 개 사고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개 사고? 아니 이 사고 말고 개 사고. 개 사고. 지나가는 이재빙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리짤 이거. 지나가는 리짤. 자 11번에 Have you been interested? 밑에 Have you been making? Have you been making? 12번 지워. 13번 Had been dancing. 14번 has been looking for. 15번 지워. 몇 번? 9번이요. 어?
19번. 19번이고 있어. 9번. 아, 9번. 뭐라 썼어? 빈을 안 쓰니까. 왜 안 썼니? 빈 써. 시크는 동사가 아니어서 빈 써야죠. I am sick다. 네. 알았죠? I am sick야. 또? 8번. 8번 뭐라 썼니? I have ever seen this place. 괜찮아. 맞아요. 13번. 13번 뭐라 썼니? They have been drinking였었어요. Have been? 네. 근데 뒤에 visited 동그라미. 네. 도윤아, 네. visited 시제 뭐야? 과거니까 뭐 써야 돼? 헤드 피피. 오케이? 네. 얘들아,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그러면 13번 보세요. 이거 과거 완료에 개환경 중에 뭐니? 대답. 우리 서윤이 대답. 개환경 중에 뭘까? 대답. 서윤이. 아니, 뭐가요? 어떻게 해? 지금까지 얘기한 거. 13번 개환경 중에 뭐니? 계속. 오, 그렇지. 4월 동그라미. 4월 2 hours. 계속입니다. 오케이? 뒤에 왼 문장에 있는 visited 뭐만 썼어? 과거만 썼지만 주절에는 헤드 PP를 쓸 수 있다고. 네. 알았죠? 또? 11번이요. 어? 11번. 11번 뭐라고 썼니? 첫 번째 have been interesting 말에는 interesting? 네. 얘들아, 사람의 감정은 PP 쓴 거야. 네. 아이는 사람이잖아. 네. 너는 사람과 사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네. 알았죠? 또 질문. 제 또 저런. 이거는 되게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예뻐. 나도. 아, 그러네. 네. 개 섹시하네. 네. 웃었어. 죽여버려. 머리 잘라. 제가 성구한테 밥을 줄게. 원래 평가 때. 네. 자르기 했어. 네. 약속했어. 저는 아니면은. 갑이 대팅이 월말마다 자르기 약속했어 우리. 저는 알았지. 성구 약속했지. 여기 카메라 보고 한번. 아니 아 약속한 거 맞지? 네, 안 하면 제가 잘라. 지난번에 월말 평가때 머리 자르기 약속했지. 아니 너도 안 자르면 내가 가위로 자르겠다 약속했어. 핑킹 가위로. 월말 때마다 자른 거야. 핑킹 가위 자르도 괜찮아. 핑킹 가위. 아니 너도 이거 해. 핑킹 서현이가 알려준 거야. 너도 이거 해. 핑킹 가위. 이거 하면 끝에 꼬부라지면서 눈을 안 가리겠다. 저는 원래 꼬부라지는. 이게 원래 파마인데 꼬부라지면 뭐해? 눈을 다 가려갖고 삽살기만 하고 지금. 아니 내가 당근 얘기했나? 아니요. 당근 아니요. 요즘 당근 마켓에 좀 빠져있거든? 네. 당근을 켰는데 이거 집을 팔더라. 집을 팔아요? 자동차도 팔지 않아? 자동차도 팔더라. 람볼기니도 팔던데. 왜 그거를 당근? 클립으로 집 사기. 클립으로 집 사기 또 집을 당근에서 그 저 당근 마켓인데 집 좀 볼 수 있어요? 얼마에 팔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성수동에서 그 근처만 나온 거야. 네. 11평. 아, 11평이 얼마 나냐면 여기가 여기 이만해. 이만해. 아. 원룸이네. 원룸. 원룸이야. 원룸. 여기 다 없어. 아, 근데 나 좋을 것 같다. 그죠? 근데 혼자 자취 생 근데 11억이야. 네? 11억? 네? 1평당 1억이에요? 어. 1평당 1억이다. 38평이면 30억. 3.3 제곱미터. 성수도. 우리 집 30평. 우리 집 38평이면 뭔데? 1평당 1억이야. 1평 대충 한 몇 미터 제곱? 3.3미터 제곱. 내가 이거 봤거든. 30. 뭐 이게 웃기다. 당근에서 집을. 집을 파는데 그것도 11평짜리를 11억에 팔더라고. 왜 근데 클럽에 하나 클럽으로 집 사기도 한. 비트코인 같은 거 다 팔고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우주선도 파는 거 아니야? 우주선? 우주선? 나사가 직접 파. 자, 나사가 당근에 가세요. 알았어. 자, 질문 없음 넘깁니다. 집에서 여기가 겁나가 있지.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4번, 5번, 4번, 5번, 4번. 고쳐보세요. 일이 있으니까 계속 없어요. 어, 그렇지. 5번 정답. 당근마켓에서 성공할 정답.
이래서. 이쁜 줄 알고. 나 그런 프레임시도 말라고. 야, 17번 보면. 17번이야. 17번, 아, 7번 이거? 보면 두 번째 건 봐. 자, 넷은 next year. 내년에 17살이 그냥 되는 거야. 네. 뭐 쭉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 그니까 will be 쓴 거 아니야. 맞죠? 네. 또 질문. 질문 없냐? 됐어. 됐고. 자, 8번에. She has painted. A rubber had broken into. A rubber had broken into. Had broken. 근데 왜 had broken into냐면 뒤에 last night 있는데도 왜 그러니까 좀 알려드릴까봐. 뒤에 last night 있죠? 네. last night 동안. 그러면 특정 시점이니까 과거 동사 밖에 못 쓴다 그랬죠? 네. 그거는 개환경에만 포함되는 겁니다. 대과거에는 포함. 대과거에, 자 봐봐. 그녀가 뭐 했대? 폴리스한테 전화했대, 그죠? 네. 전화한 건 뭐야? 도둑이 들어와. 과거죠? 왜? 아, 네. 도둑이 침입했기 때문에죠. 네. 침입한 게 먼저야, 전화기 먼저야. 침입한 게 그러면 헤드 비쓴 거야. 그러니까 라스트 콜드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 아니 아니, 콜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오화잖아. 그냥 대각원은 무시. 그냥 라스트 나이 뭐 예스터데이로 다 무시는 거야. 깜찍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스터데이가 특정 시점이죠. 네. 어제 뭐 나는 내가 샀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네. 이거 이해돼? 네. 어제 나는 잃어버렸다. 내가 샀던 핸드폰을. 됐죠? 네. 산 게 먼저 잃어버린 게 먼저. 산 게 먼저. 그럼 헤드 버스인 거야. 아,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됐죠? 또 질문. 없으면 지금 몇 번째 점이야? 10번. 10번에 with 아 이거 지워. 그럼 11번에 I have thought about it seriously. I have thought about it seriously. 이건 왜 have PP냐면 지금 11번 구조 봐봐. 대화 내용이죠. 네. 어하이 집중. 집중. 11번 보세요. 11번 보면 대화 내용이죠. 네. 대화 내용이니까 대화는 have PP. 알았죠? 다음 12번에 I have been playing computer games. 13번에 Dave had been waiting for her. Has been snowing을 had been snowing. 그 다음에 has been ly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자, 고쳐보세요. 15번 이렇게 해줘. 15번 어떻게 바꾼다고? Has. 아, 근데 왜 때는 해? 이건 헤드핀에 쓸 이유가 없어. 주변 시지가 이거 갖고 와. 여기다 써도 되는데 원래는 뒤에 쓰기 마련입니다. 자, 질문 15번 봅니다. 15번 얘기했잖아 이거. 얘들아 15번 보면 원래 head been lying도 괜찮아. 안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온 이유도 되죠. 계속 누워 있었었다. 되거든 원래. 근데 주변 시체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까지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 시체가 안 나왔죠. 네. 주변 시체가 과거에 뭐 쓰라고 했어? 헤드펜. 근데 이거 주변 시체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됐어. 또 11번 봅니다. 그 뭐라고 썼니? 아, 그것도 괜찮아. 부산은 어디다 써도 상관없어. 됐죠? 또? 여기요. 1번에? 이거 풀려있죠?
Did you hear? 네. Did you hear? 선생님, have you heard도 맞죠? 이게 just now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방금 전에 한 거 들었어? 이거거든. just now. 방금 전에 들어본 적 있어? 이상해. Have you heard는 뭐냐면 옛날 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Have you heard about Have you heard of my name? 나 내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이거죠. 근데 너 내 이름 방금 들었니? 할 때는 Did you hear my name? 물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Just now는 내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특정 시점임을 그냥 눈치챈. 알았죠? 그랬더니 밑에 No, I didn't. I have watched TV. 됐죠? 그다음 2번에 3번. 3번에 He has played basketball for one year. He has learned Chinese for 4 months. He has played the piano for 2 years. 자, what had he done? He had played baseball. She has been making a cake for 3 hours. He has been cleaning his room for 2 hours. She will have lost. 됐어, 지금. 몇 번? 네, 3번에 네. 어, 괜찮습니다. 저 5번. 네? 5번. 5번 뭐라고 썼니? She has made a cake for 3 hours. 괜찮아. 근데 위에 완료 시제 진행을 쓰잖아. 시가. 네. 4번이. 4번 뭐라고 썼니? 그러니까 일단 질문에 일단 he 말고 you를 썼고 어. What did you do when you were there 썼어요. What did you do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과거 완료 시제 쓰면 되죠. 답을 오케이? Okay? 네. What did you do? 괜찮습니다. What did he do? 괜찮습니다. 또? 됐어? 우리 동윤이는 영국이 좋았어? 독일이 좋았어? 솔직히 독일이요. 왜? 독일이 뭔가 사람들이 더 친절했어 솔직히. 어, 영국은 별로 안 친절해? 영국이 신사나라고 많이 들었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어, 별로? 당연히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어떤 사람? 독일에는 맛있는 게 있어 없어? 있기는 한데 근데 영국은 진짜 개 맛없다. 영국은 영국 음식이 많은데 다른 나라 음식이 진짜 잘 만들고. 아 영국에서 파는 다른 나라 음식? 그럼 맛있어요. 근데 너는 한식 없이 살 수 있어? 독일이랑 영국 한식 팔아요. 정오리판. 영국에서 케밥은 진짜 잘 먹는 거 같아. 너 가봤어? 네. 오, something in common인데. 근데 저는 잘 몰라. 유소. 너 어디 있었는데? 제 많이 따지 않았어. 일주일 정도 막 아, 살지 않았어. 몇 년 있었는데? 아 그렇게 오래 안 있었어. 그냥 놀러 갔 여행. 제가 그때. 아 그때 한 3-4일 있었던 거? 그래놓고 지금 제가. 아니 제가 언제 갔어요? 서현이 어디가 왔냐? 농합니다. 그냥 공항 학교 많이 갔어. 아 그래? 프랑스 안 가봤어? 안 가봤지? 너 프랑스 가봤어? 네. 어 씨. 네. 미국 가봤어? 아니요. 아, 뭐라고? 아니요. 안 가봤지? 하와이 가봤어? 아니요. 존나 유치하지. 근데 왜 잘? 왜 나 유럽을 안 가봤어? 유럽 갈 시간이 없어. 유럽은 좀 길게 가야 되잖아. 원래는 프랑스 한번 가고 싶었는데. 프랑스 느낌이 그 알죠? 되게 지저분하고 막 길거리 더럽고 그렇대. 영국은? 영국은 그런 것 같아. 3일 가본 아 3일 아니에요. 열흘 정도 갔지 않나? 아 일주일 14일이나 갔어? 네. 아 나 지금 4번 빠져가지고 보증 4번 됐어. 아 근데 왜 영국만 14일 가? 영국 갔다 왔어. 아니 영국 가고 들어오는 거 그 한 네 나라를 한 14일에 갔을걸요. 세 나라 그러면 씨 영국에 3일 맞네. 아 3일 아니에요. 4일이긴 해. 5일 정도 갔어. 야 씨 나 장난해? 유서우 발상우 선우님 고정 선우님 고기 너무 부럽다. 유서우 발상우 발리 같았다. 근데 진짜 비싸대. 발상우 고정한게 하나 보는데 진짜 비싸. 어, 우리나라 얼마인 줄 알지? 10만원 10만원? 네. 아니요 1등석이 10만원이야. 아 한국에? 네. 어떻게
생각보다 가까이서 봤는데 15,000원 내는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뭐야? 네? 뭐야? 섹시맨이요? 아니 진짜 이게 겨울에 왜 반팔 입고 있어요? 제가 커피 사러 갈 때 반팔 입고 갔어요 밖에 잠바 안 입고 아, 잠깐만 더워요 너무 근데 영국 얼마야? 영국 EPL 어린이가 25파운드 25파운드? 25요 생각보다 엄청나요? 어린이 35파운드요 어린이? 어디 갈 때? 생각보다 곱하기 2,000원 하는데 그치? 아, 근데 이게 좀 싸구려 경기 보러 가가지고 아, 아니 손흥민 손흥민이요? EPL, EPL 아 그냥 어린이 25 정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티켓도 약간 못 구한다 아 구하기 어려워요 그치 근데 그냥 EPL 경기 25파 어린이가 25파도 어린이 35파였을 거예요 어, 괜찮은데? 7만원이니까 3만원 주고 아, 근데 좀 멀리서 가까이에서 좀 더 뭐 그 뭔가 비쌌을 거예요 아 가까이서 보면 비싸지 원래 진짜 퍼스트클래스가 비싼 건 100만원 반 한국 그 프로야구는 잠실에서 맨 앞에 진짜 여기 맨 앞에 타자도 바로 이렇게 보여 한국에서 그게 3만원밖에 안 해요 진짜 싸지 있어 공을 못 한국에서 못 잡을 것 같아 그 대신 티켓을 구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진짜 야구 인기 많아 맞아 이게 진짜 많고 축구는 개 인기 없어 네? 네? 축구가 인기 없어 누군가가 다 그거야? 다들 까내리는 거야? 프로 축구가 인기 없어 아니 K리그 같은 거 K리그 진짜 인기 없어 네. 왜? 너 가봤어? 아니요 한국 K리그는 인기 없어 독일에도 이겼어요 독일은 인기 진짜 많아 예전에 막 K리그 울산 현대학교 관련으로 막 싸버렸어 뭐 담배를 그만 피라고 뭐? 담배 피라고 뭐 담배 피래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방금 좀 그만 피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담배라네 담배로 하더니 담배 피워 자 28쪽 보세요 아유 어 네, 10분이면 합니다 10분 나가요? 노래평가 시험인데 노래평가에 지기하면 대가를 사주는데 노래평가에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시끄럽다 자 1번 와 조동사 와 와, 이런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와. 와. 조흥민 얘기했잖아. 써니. 와. 제가 조흥민 본 적이 있어요. 조깅하면서 봤다고. 아, 맞다. 여기도 손님이 있는데. 어디? 여기. 아, 이 새끼 이거네. 조생이네. 손님 보고 이게. 어? 손님 없는데? 어? 뭔가. 뉴진스로 바뀌었는데? 뉴진스 아닌데? 아, 뉴진스 아니야? 네. 뒤에 적혀 있어요. 있지 아니야? 있지네. 있지는 뭐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유튜버에서 아이엠 아니에요? 1위부터 10위 중에 싸이 아니야? 뉴진스 노래가 4개 있더라 아 그래요? 와 진짜 장난 아니야 1위가 나이도 어린데 아이 뭐지 언제쯤 걸그룹 아 걸그룹 아 그냥? 네 걸그룹 말고 전체 전체요? 싸이 아니에요? 싸이 걸그룹 아니 그 2014년 전 맞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4개 갑니다 조동사